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군,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들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일단 우선 오늘 코스피가 0.8%, 그 코스닥이 0.3%, 그리고 환율이 1201원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고, 자, 일단은 코스피가 0.8%, 그리고 코스닥이 0.3%가 상승을 했는데, 자,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 상승의 움직임이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에 대한 상승부터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전체적으로 오늘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인데요. 자,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모처럼 많이 다시 한번 연속적인 매수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은 이 외국인들이 왜 들어왔느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지수를 올리는 22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것에 대해 의미를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조금 보였던 섹터분들 중에 조금 특이한 부분이 오늘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군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이 전기전자라든지 또는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었다면 제약과 마찬가지였고, 오늘 이 상승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은 우리가 조선, 기계, 철강, 화학 같은 기초산업군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다우 증시와 나스닥이 있는데요. 자, 나스닥은 흔히 우리가 이제 기술주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종목군들의 이제 특징이 고배당 또는 이제 자산 가치가 부각받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관련주나 이제 원자재 관련주 또는 기초 산업군 종목군들이 다우 증시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모처럼 만에 나스닥보다 다우가 높은 상승을 기록했고 지금 미국 증시가 다우 증시에 올랐다는 얘기는 결국 간밤에 있었던 모더나에 대한 백신에 대한 결과 발표가 상당한 의미를 둘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자, 뭐 그래도 이제 45명밖에 안 되는 작은 인원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의미는 있다고 볼수 있지만 이거를 절대적인 부분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이 45명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사이에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한번 드러났던 것이 자,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8명에 대한 중화항체가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걸 다시 한번 더 원본을 읽어보았는데 8명에 대한 우리가 중화항체가 형성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8명이 중간 결과에서 중화항체가 형성되었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중화항체가 급속하게 형성되는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이 모더나라는 기업의 임상 3상이 이제 이번 달 말에 다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에 따른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기업이 얘기하는 것은 9월 달에는 전체적인 공급을 이루어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증시의 기초 산업군 관련 종목군들 다시 한번더 올려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영향을 보면서 이제 조선이라든지 기계, 화학, 금속 같은 좀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오늘 강한 상승을 좀 보이면서 지수를 올려내는 모습이었고, 지금 오늘 이 지수에 대한 상승은 의미가 있는 상승이죠.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이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더 유동성에 대한 부분 자체 확보되어 있고 경제 활동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게 자리 잡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진단 키트 관련주들도 대부분 다 이제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혈장 치료제도 하락했고
뭐 지금 오늘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백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안에 세부적인 부분의 특징 두 가지를 같이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뉴딜에 대한 핵심은 5G 조기 인프라 구축이다. 자, 어제 했던 내용이었죠. 그 내용이 오늘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서 오늘 5G 관련주들이 는할것 없이 대부분 다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제가 일전에도 5G 아버지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이 5G에 대해서 확실한 업황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5G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정책적인 보고가 나왔을 때도 이 5G는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요건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퀄컴의 공급 소식이 들리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DKT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전일 폴더블 갤럭시 폴드 2에 FP12를 공급하는 업체 바로 BH 같은 경우에도 자 전일 소개 이후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기저 효과가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좀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5G 조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내용은 어제 보셨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 디지털 뉴딜에 대한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 안에 있는 5G에 대한 전국망이라는 거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가공, 거래 활용 기반을 강화해서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 5G AI 융합을 확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5G 조기 구축을 위한 등록 면허세 감면 및 투자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 그만큼 이런 5G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지능형 정부에 들어와서도 이 5G에 대한 데이터 신기술을 또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 현재 5G 보급률이 14.3%에 지나지 않는다. 12월 2020년 6월까지. 이 부분을 미래에 이것을 이제 70%까지, 2025년에는 70%까지 5G를 맞추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성과를 보여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도 또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5G에 대한 국가망이 현재 유선망 중심에 대한 업무 환경이라면, 이 부분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5G 기반 무선망, 이 부분 중요합니다. 무선망에 대한 선도적인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전 정부청사에 대해서 5G 기업 무선망을 기축하겠다. 무선망을 구축하겠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5G를 공부하면서 봤던 그림이, 자, 이건 오늘 뉴스고요. 통신업계 5G 인프라 조기 구축 등 3년간 25조 원을 투자하겠다. 여기 나왔고, 자, 5G 개통 순서가 첫 번째는 이제 통신 관련 업체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안중기 관련주.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이 가장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이 있어야지만 5G를 터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광네트워크 장비 안에서도 이제 무선 장비가 각광받는 시대, 무선 장비가. 그럼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그림을 제가 한국경제TV 곳고쳐 시간에 국민고충 처리반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유선망이 지금 현재 각광받는 게 아니고 뭘 각광받는다? 무선망이 각광받는 시대라 했죠. 그러니까 요 그림 이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무선망에 맞춰가지고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꾸준한 움직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여기에 에이스테크라든지 오늘 게임도 올랐고 인와이스 신고가였죠. 삼성은 최근에 올랐죠. 와이스로 오늘 올랐죠. 선이 최근에 올랐죠. 오이솔루션 오늘 신고가 갔죠. 이수페터시 지금 올라가고 있죠. 대덕전자 오늘 올라왔어요. HFL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던 기업들이 다 올랐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스위치 장비 같은 경우에도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이스페타시 최근에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다 오른 거예요,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였던 종목군이 대부분 더 올라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언제적 그림이냐면 4월 8일 그림. 4월달 그림, 4월달. 근데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100% 이상이 올라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큰 흐름상에서 이 5G는 꾸준한 움직임 자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오늘 다시 한번 더 뽑아낸 2만원 이상을 넘어왔어요.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지금 보면 4월달과 5월달 횡보세 이후에 지금 6월달부터 시작해서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오늘 KMW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시세를 내면서 오늘 9% 올랐고, OE 솔루션은 오늘 신고가를 갔습니다. 17%가 떴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MLB, 그 5G에 들어가는 FPCB 관련, PCB 관련주가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바닥 번역에서 조금씩 움직여 오늘 11% 올랐죠. 자, 마찬가지로 대덕전자가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스가 13% 올랐어요. 지금 5G 관련주 쪽에 지금 수급이 쏠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솔리드 같은 기업들도 지금 신고가죠. HFR. 자, 요것도 이제 다시 한번 더 고개를 들죠. 인와이어리스. 자, 조금씩 계속 바뀌는 겁니다. 신고가 또 다시 한번 더 유지하려고 하죠. 남아있는 기업이 뭐가 있느냐. 그럼 코이버 이런 것도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다시. 코이버가 조금 더 딴 종목군들보다 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 좀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삼지전자. 이거 좀 더 낮게 형성되어 있죠. 자, HCT, 이런 것들이 이제, 인증이나 시험하는 기관들. 그니까, 이 HCT라든지 DTNC.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후발주자로. 먼저 앞에서 장비 업체들과 기지, 안중기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안중기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장비 관련주도 움직이고, 그 밑에 이제, 이 시험이나 또는 인증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제가 선인 시스템 이런 것들도 지금 신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나왔던 그 관련된 그 그림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다 오른 겁니다. 이 그림이 4월달 그림입니다. 지금 5G 관련 종목군들은 결국 시장에서 지금 미국도 5G 얘기를 하고 중국도 5G 얘기를 하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5G 얘기를 합니다. 본격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면 지금 이미 이제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단타에 대한 개념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수익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한번 물려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런 것들은 짧게 먹고 짧게 나오고 짧게 먹고 짧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매매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들고 있으면 그냥 들고 가면 되는데 안 들고 지금 신규적으로 접근하는 자리에서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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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끊어서 가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자,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은 약 2억 9,913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가 감소했다 했어요. 자,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전 세계가 봉쇄되고 소비자 지출이 크게 줄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가 사상 최악의 출하량 감소를 1분기에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미국과 유럽의 활동 개선과 인도 락다운 해제 등에 힘입어 스마트폰 시장은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이에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상반기 대비 약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
삼성전자가 전반기에 공쳤습니다. 하웨이가 전반기에 공쳤어요. 애플도 마찬가지 전반기에 못 팔았습니다. 전 세계 3대 업체라고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실적이 안 좋았어요. 스마트폰 관련해서. 기업은 1년 동안에 나타내야 되는 매출이라는 것이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부진했다고 해서 후반기는 접을 것이냐?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전반기에 못했으면 후반기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본인의 페이스를 맞춰내는 것이 인류 기업이에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왜 후반기에 신제품을 집중하겠습니까? 왜 노트를 후반기에 만들고 마찬가지로 왜 갤럭시 폴드2를 다시 한 번 더 만들고 그 갤럭시 폴드2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갤럭시 폴드에 대한 보급형 모델도 만들고 Z플립5G도 만들고 왜 그렇게 출시를 하겠냐 이거죠. 후반기에 드라이브를 건단 말이에요. 후반기에 승부수를 건다는 거죠. 전반기에 못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그만큼 매출을 메꿔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에 따른 것이 결국 증시에서는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플도 전반기에 못했던 것을 후반기 좀 더 공격적으로 해내겠죠. 애플도 5G 휴대폰을 만든다고 하죠. 그러면 또다시 또 여기서도 5G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5G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5G 관련된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또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웨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경쟁하기 위해서 후반기에 공격적인 마케팅과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모토로라도 또다시 출시를 한다고 했고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들에 대한 변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우리가 전일 같은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부분도 보셨지만 크게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FPCB 관련주들은 반드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회로 기판이, 기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회로 기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카메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카메라 관련된 모듈 업체들이 상당 부분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 관련된 모듈 업체들에 대한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DKT라든지 BH 같은 종목군들이 이 FPCB 관련이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에 대한 부분이 올라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디스플레이 OLED 장비 이런 업체들에 대한 주가도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폴더 관련해서 부품 업체들 이런 기업들도 함께 봐줘야 되고요.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빠져있는 종목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바뀌어서 터치펜을 마찬가지고요. 자, 기억을 하면서 안에 부품 업체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BH는 어제도 우리가 같이 봤던 종목인데 자, BH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지막에 상당히 상종가를 또다시 한번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흔들리다가 끝에는 이제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는데 자, DKT는 우리가 이제 방송 그리고 저희가 가족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고요.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오늘 오가에 오르면서 이제 100%를 넘게 지금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익절을 할 틈도 없었죠. 왜냐하면 3일에서 물고 이제 급등 차트를 보였기 때문에 안에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 드렸던 기업이 BH에 대한 지분이 지금 지금 BH가 26.7%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결국에는 DKT라는 BH랑 똑같은 회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FPCB 이 기업 말고도 또 FPCB 관련주 또 있죠. 그럼 그 또 한 축을 크게 담당하는 것이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기업이에요. 코리아 서킷 같은 기업이에요. 코리아 서킷가 빠지고는 FPCB 공급이 안 될 정도로 FPCB 안에서는 코리아 서킷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지금 이것도 이제 영풍 그룹 안에 포함됐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아 서킷가 움직인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또 자회사가 뭐예요? 이제 인터플렉스가 또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같이. 그러니까 인터플렉스에 대한 주가도 마찬가지로 코리아 서킷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뭐 MCNEX라든지 우리 어제 봤는 거예요. MCNEX 곧장 오늘 시장에서 봐요. 6% 받는가 봐요.
요 말고도 또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있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을 상기 한번 해보시면 또 거기에 따른 기업에 대한 변화가 또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또 파트론도 또 많이 빠져 있고요. 점점 고개를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반 경직성이 지금 드러났다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 요 기업 말고도 또 있죠?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까지도 한번 다 같이 보셨고, 어제 우리가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가지고, 제가 그 폴더블 2, 갤럭시 폴드 2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사가 선정됐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어제 유튜브 영상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또 관심 있게 또 지켜봐야 되는 종목을 한번 뽑았는데, 자, 일단은 와이소울 같은 기업들, 자, 일단 스마트폰 와이파이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하웨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볼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업 와이소울, 그리고 두 번째는 램 테크놀로지. 자, 국산화 또는 불화수소 관련된 업체고요. 램 테크놀로지는 일전에도 소개를 몇번 해드렸던 기업입니다. 그세 번째 제우스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와이소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소우 필터라고 해서 와이파이에 해당되는 모듈 필터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기업에 대한 주가 변화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시세를 타고 올라오는 시점인데, 좀더 강한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자. 지금 이것도 이제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따른 수혜가 될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램 테크놀로지인데, 자, 램 테크놀로지가 여기 고가에 있는 이 자리를 현재 돌파를 못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 그림이 한번 나온다는 것은 결국 한번은 이제 돌파를 다시 한번 해낼 거라고 좀 판단합니다. 이제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라고 보고, 만약에 이번에 돌파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 다시 한번 이를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꼭 돌파를 하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이 국산화 관련주 또는 이 불화수소 관련돼 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지금 ENF 테크놀로지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이미 신고가를 갔던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신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SK 머티리얼즈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 감안했을 때, 지금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워닝 머티리얼즈라든지 또는 방금 봤던 램 테크놀로지도 충분한 변화가 저는 나타날 수 있을까 봐요. 지금 주도주라고 볼수 있는 SNS 택이 아직 안 꺾였거든요. 다른 기업들도 좀더 뒤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제우스인데요. 제우스가 이제 세정 장비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반도체의 3대 꽃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이제 포토 공정,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세정 공정, 그 우리 식각이라고 해요. 식각 공정. 그세 번째가 이제 방막 공정. 다른 말로 이제 증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포토 공정은 우리가 이제 국산화율이 0입니다. 0. 다 외산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정 공정 같은 게 국산화율이 약80% 정도. 그 방막도 한75% 정도 나옵니다. 최근에는 이런 세정 관련된 식각 세정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 좋아요. 여기에 대한 소재 기업들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마찬가지로 방막 관련했던 소재, 그리고 이제 장비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제우스에 대한 주가 변화도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오늘의 상승은 의미를 둘수 있는 상승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분들도 한번 같이 보셨고요. 이 내용은 이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했던 추천주 내역이고, 물론 저도 이제 손절이 있습니다. 그 진행 중인 종목도 있고, 다만 그만큼 좋은 종목을 선점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6월달에 마이크로 프렌드, 또 유퍼 프라즈마 이런 것들은 70% 이상이 또 올라간 종목도 있었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뭐 하루 만에 지금 18%, 19%씩 이렇게씩 솔믹스도 올라왔죠. 오늘 이제 다산 네트워크도 오늘 급등을 하면서 또 3차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이었고요. 어부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크게 또 급등하면서 이것도
23.8%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DKT가 7월 3일날 추천주였고, 오늘까지 77% 올라오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했던 것도 한 종목은 오늘 19,000까지 고가가 형성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뭐 웬만하면 이제 1차 목표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이제 소요가 되면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면서 급등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뭐 또 7월달에 이렇게 하는 종목들이 또 8월달에 대해서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6월달에 했던 종목은 또 7월달에 움직이는 것처럼 매분마다 이렇게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요. 종목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시거나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선점할 수 있는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한번 진행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방송에서도 제가 뭐 매일경제TV, 그 머니투데이 방송, 서울경제TV 이런 경제방송에서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한국경제TV에 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상로의 빨간 주식 문자 서비스와 라이브 방송 함께하는 서비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1599-07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이 꾸준한 상승 자체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할 때 7월 초에도 TV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전문가분들 많이 나오셔서 7월달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했을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황당하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시장을 무작정 나쁘게 보지 마라. 많이 올랐다고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거는 이제 바보스러운 것이다. 빠진다면 빠지는데 객관적 이유가 있을 거고, 빠진 이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 미리 앞서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날씨가 엄청 좋은데 다음 주에 비 온다고 해서 미리 지금부터 우산 들고 다니면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 오면 그때 우산 챙기면 돼요. 그런 시장도 빠지면 그때 우리가 그때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주식하시면서 우리가 꾸준한 수익을 챙겨보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고 싶은 하루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더 좋은 종목 또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내일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